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산토리 월드 위스키 아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올렸어요. 고인물 형들한테 무시당하는 위스키라고 해서 쇼츠를 하나 올렸고 거기에 산토리 아오가 들어가 있었어요. 산토리 위스키 아오 그걸 왜 사냐? 생각보다 사람들 댓글에 산토리 아오가 괜찮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산토리 아오를 마셔보지 않았었어요. 안 먹어보고 까는 거였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나, 저는 왜 산토리 아오를 먹어보지도 않고 깠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진짜 산토리 아오를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산토리 아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본 위스키의 히스토리를 조금 얘기를 해야죠. 뭐 일본 위스키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고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시간이 꽤 됐죠. 기존에 만들어놨던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본에서 생산된 원액만 가지고는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많은 라인업들을 연수 표기에서 나스로 돌리고 그래도 수량이 부족해서 가격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산토리가 외국에 있는 증류소들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진빔을 매입을 했던 거고 뭐 그 전에 보모어 같은 경우도 빔 산토리 그룹에, 스코틀랜드에도 증류소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여러 나라들의 증류소들을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증류액을 쓰는 것보다 빔 산토리 그룹에 있는 외국에 있는 증류소들의 수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나쁜 행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교토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생산된 원액은 얼마 넣지도 않고 외국에서 사온 원액들만 가지고 적당히 블렌딩해서 재패니즈 위스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일본스러운 라벨 달고 세계시장에 일본술인 척하고 팔아먹었죠. 그런 나쁜 악습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일본 위스키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액을 같이 블렌딩 하더라도 재패니즈 위스키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막히게 되면서 그거랑 약간 비슷한 시기쯤 발매된 게 이 산토리 월드 위스키 아오예요. 사실상 산토리의 고육지책 중 하나라고 봐야죠. 일본에서 생산된 원액은 부족하고 외국에서 싸게 원액을 가지고 오는 건 가능해진 상황에서 인기가 많아진 일본 위스키의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외국 위스키들을 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존의 법에서는 가능했던 게 이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월드 위스키로 바꾼 거예요. 산토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의 증류소들 같이 포함한 거죠. 일본에서는 야마자키 하쿠슈의 원액을 썼다고 할 거고 아일랜드에서는 쿨리 증류소, 미국에는 진빔, 캐나다에는 엘버타. 캐나다 엘버타는 라이브시키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드무어랑 글렌기리의 원액을 넣었대요. 외국에서 나온 위스키들을 블렌딩을 해서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예요. 그 전부터의 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라벨도 보면 되게 일본 위스키스럽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 오를 쓰는 이 글씨체마저 붓으로 쓴 것 같은 일본스러운 글씨체고 한자 하나 박아 넣으면 더 일본 위스키스럽죠. 아닌 척 하면서도 굉장히 일본 위스키인 척 하고 팔고 있는 게 굉장히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일본의 세법 개정에 맞춰서 그 세법에 맞게 재패니스 위스키는 아닌 척 하면서 팔기는 하나 그냥 쓱 보면 일본 위스키인 줄 알고 사가게 만드는, 얘네들이 내수용으로 이걸 만든 건지 아니면 뭐 수출용으로 이렇게 만든 건지 뭐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anyway 누가 봐도 이 의도는 조금 기분이 나쁘다. 위스키를 드시던 분들 사이에서는 산토리 월드 짬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각 나라에서 싸구려 원액들 가지고 와서 적당히 블렌딩 해가지고 약간 일본스러운 색채를 더한 라벨 포장을 통해가지고 팔아먹는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월드 위스키다 말할 수 있지만 앞뒤 히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격 책정도 굉장히 비쌌어요. 면세점에서 한 5,000엔 정도. 일본은 국내 주세 자체가 세질 않은 나라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 구매하더라도 뭐 한 5,500엔 정도
한 5만원, 6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바틀인데 한국에서는 얘가 10만원이 넘게 유통이 되고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는 이런 야마자키 같은 술들의 인질로 붙어서 나온 거예요. 욕먹을 만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토리 그냥 아오가 아니라 산토리 아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먹어보지도 않고 저는 너무 얘가 싫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가뜩이나 히비키도 연도 표시가 있던 것들 연도 다 빼면서 꼭 나스로 바꾸고 떨어뜨리는 것 때문에 다들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의 제품을 내놓는다? 기분이 뭐 좋을 수는 없죠. anyway 댓글도 그렇게 달리는 것도 그렇고 먹어보지도 않고 까는 것도 좀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마셔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보면, 레이블링부터 시작해서 이 스토리텔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있는 이 푸를 벽자 있죠. 아오, 일본어로 푸르다가 아오예요. 아오이 소라, 푸른 하늘 얘기하는 거죠. 푸른 하늘 할 때 아오이 소라의 그 아오도 아오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섯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것은 바다다. 그래서 바다를 상징하는 푸른색. 히비키하고 비슷한 네이밍 철학이긴 해요. 그 히비키 같은 경우도 이거 향이죠. 그런 하모니를 표현하는 거고, 그 절기를 가지고 24절기를 24개의 각으로 만들어낸 산토리 아오도 그냥 병을 보면 이렇게 보면 사각병 같은데, 위에서 보면 오각형 병이에요. 다섯 개의 각을 통해서 다섯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토리 아오는 블렌디드 위스키다 보니까 대략적인 포지션은 이렇게 될 거예요. 가장 저가 라인 중 하나인 산토리 갸꾸빙, 고가 라인의 블렌디드 위스키 산토리 히비키, 요 사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 자체를 하이 볼륨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가격대도 일본에서 그냥 5,000엔대 정도니까 니트로 소비하기보다는 산토리 갸꾸빙보다는 약간 더 고급의 하이볼 기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오늘 요 윗급 아래급 갸꾸빙하고 히비키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마셔보면서 요 산토리 아오의 포지션이라거나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죠. 굉장히 오랫동안 에어링이 되어 있는 술들이기는 해요. 이거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갸꾸빙은 제가 언제 산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워낙 유명한 산토리 갸꾸빙, 일본에서 사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하는 아주 저가 위스키고, 이거를 한국에서 줄 서가지고 3만원 넘게 사는 걸 보니까 속이 터졌죠. 하지만 저도 위린이 시절에 하이볼은 갸꾸빙이지 하는, 그것 때문에 저도 사왔던 산토리 갸꾸빙. 알코올 도수 80%, 40도짜리. 이걸 니트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산토리 아오 월드 위스키 알코올 도수는 43도. 라벨도 그냥 깨끗하게 안 깎았어요. 약간 너덜너덜하게 커팅을 했죠. 이것도 약간 한지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는, 일본 술 같이 보이게 하려는 나쁜 의도. 야마자키 시리즈랑 비슷하게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어요. 산토리 월드 위스키 아오 히비키 하모니 물 도수는 43도짜리 산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디드 위스키. 저도 이걸 니트로 마시는 일은 거의 없고 온더락으로 먹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부드러운 게 특징인 술이라. 자, 향부터 한번 볼게요. 맞자마자 싸구려 알콜치가 팍! 어쩔 수 없는 그 싸구려 느낌은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장점이 좀 보여요, 향에서. 저도 갸쿠빙을 니트로 마셔본 게 하도 오랜만이라가지고. 싸구려 알콜치는 있으나 그 뒤에 달달함이 꽤 있다. 시원한 느낌. 하여튼 그 산토리 특유의 느낌은 좀 있어요, 분명히. 아오. 그러니까 아오도 뭐 볼륨이야 처참해요. 생각보다 조금 뎁스가 있어요, 향들이. 갸꾸빙이 한없이 날아가는 향이었다면 얘는 조금 뭔가 두께감이 느껴진다, 향이. 달달함, 바닐라, 약간 화사한 꽃향, 그쪽이 줄을 이루는데, 볼륨은 아쉽기는 한데 생각보다 향이 나쁘지 않다. 히비키. 아, 히비키로 넘어오면 아 이거는 확실히 일본 위스키다 라는 느낌이 확 올라오네요. 약간 우디함인데 향나무 같은, 샌달우드 같은, 뭐 일본 위스키 특유의 향들이 더 있어요. 야마자키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아 얘는 확실히 일본 술이다. 향만 봤을 때는 이것저것 섞어놔서 그런지 아오가 확실히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순서를 아오를 마지막으로 맛을 볼게요. 갸꾸빙부터. 맛은 텅 비어 있고요. 근데 바닐라가 꽤나 강해요. 다른 맛보다 거의 바닐라밖에 안 느껴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게 뚝 끊어지고 하기는 하나, 그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맛,
나쁜 맛들을 많이 깎아내고 바닐라만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 이거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컴플렉시티는 없다. 히비키 아모니, 향나무 같은 요 느낌이 일본 위스키의 찡이죠. 확실히 확 올라가요. 정말 부드러워요. 단맛도 그렇게 막 너무 단조롭지 않고 부드럽고 단술. 정말 쭉쭉 넘어갈 것 같은. 얼음 타면 이거 진짜 쭉쭉 넘어가거든요. 딱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 브랜디드 위스키에 그 마시고. 제가 지금 아침에 찍고 있거든요. 아침에 마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주인공 아오. 이미 아오가 색상부터 조금 더 진해요, 두 개보다. 얘는 뭐 일본 위스키가 거의 조미료로 쓰였다고 봐야 될 거고, 나머지는 그레인 위스키일 거고, 얘는 일본 위스키가 메인을 잡고 있는 건데, 얘네들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진빔이나 엘버타까지 들어갔다면 버번이나 라이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컴플렉시티는 얘가 더 높다. 향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얘도 굉장히 부드럽고 단데, 양쪽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찐득한 단맛이 더 있어요. 거슬리는 맛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단맛의 결이 조금 달라서, 얘는 확실히 다른 술들이 블렌딩 됐다는 게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짬통이건 어쨌건 간에 블렌딩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의도는 좀 그랬으나 맛 자체는 괜찮다. 이거 그냥 온더락으로 마시거나 했을 때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더 매운 맛이나 이런 건 있거든요. 오히려 거슬리는 맛은 히비키나 야쿠빙보다 조금 더 있긴 한데, 반면에 조금 더 찐득한 단맛을 좀 남겨줘서 나쁘지 않다. 뭐 하이볼 타먹기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의도는 불순했으나 맛은 국내 가격으로 산다면 얼척없는 가격이고, 면세점에서 구매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산토리도 사실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디아지오의 요 포지션 술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좀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더블 블랙은 피트가 꽤 있기 때문에 맛에서 비교가 되지는 않을 건데, 면세점 기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면 그냥 블랙보단 더블 블랙이 맞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해 볼 거는 조니 워커 더블 블랙. 알코올 도수 40도. 누구도 깔 수 없는 술이죠. 향만 맡아도 뭐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술을 만드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 이거는. 근데 입문자 입장에서는 아오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거의 피트를 못 느끼기는 하거든요. 아, 향의 컴플렉시티는 확실히 더블 블랙이 더 좋네요. 아, 조니 워커 더블 블랙이 진짜 잘 만들 술이기는 하네요. 얘도 되게 부드러운 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블 블랙은 더 부드러운데 컴플렉시티는 더 많아요. 훨씬 다양한 맛을 품고 있고, 얘를 먹고 나서 아오를 마시니까 오히려 약간 매운맛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얘도 되게 부드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취향의 문제로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스키 좀 드시던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더블 블랙이 더 좋은 술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많은 술들을 접해보지 않았고 피트 같은 거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오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은 좀 단조롭지만 단맛과 바닐라, 캐러멜들이 잘 살아있어서 그냥 가볍게 하이볼 타먹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술이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라면 더블 블랙 살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산토리 아오는 만들어진 의도 자체가 좋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도,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짬처리통 만들어 놓고 일본스러운 딱지 붙여서 팔아먹는 아주 나쁜 제품. 어쨌건 간에 산토리가 블렌딩은 참 잘하나 봐요. 이술저술 갖고 와서 블렌딩을 참 잘해놔서 맛을 봤을 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괜찮다. 면세점에서 5,000엔대 가격, 그 가격대 사먹는다고 하면 뭐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공항 면세점에서 아오를 들고 있는 분을 보면서 너무 말리고 싶은 거예요. 저걸 왜 사냐고. 아오, 차라리 옆에 있는 그 마르스 코스모를 사지 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여기서 또 쓸데없는 스놉질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욕하면 안 된다. 의도는 굉장히 불순해서 기분 나쁘나, 산토리의 블렌딩 기술력으로 나쁘지 않은 술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5만원대의 가격으로 가볍게 마실 술이라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국내가 10만원에 살 술은 절대 아니다. 그 돈이면 맛있는 술 훨씬 많으니까. 면세점 갔다가 꼬카 공항 같은데도 물건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살 거 진짜 없다 라고 할 때 사오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산토리 아오야, 먹어보지도 않고 까서. 근데 그래도 난 네가 싫다. 의도가 불순해서. 난 근본충이니까. 오늘의 아오 시음은
여기까지.